래피셜 배구 돌팔입니다. FA 계약이 점점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한 자체는 22일인가 23일인가까지 여유가 있긴 하지만 예, 그 아시안 쿼터 드랩 시행이 이제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슬슬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오피셜은 거의 다 나왔고 아파트 팀 같은 경우는 오피셜은 안 나왔지만은 조금 기사가 났죠. 이제 거의 확정이 됐다. 그래서 한 명만 빼고 지금 발표는 실질적으로 나은 상황인데 구단별로 현재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핑크 거미를 살펴봐야 되겠죠. 월드킴 계약 체결, 그 다음에 리베로 도비까지 계약 체결을 했다고 초반에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드킴의 발표 이후에 우르르르 이제 그 정리가 돼가지고 연쇄로 이렇게 발표가 많이 됐는데 이번 발표에서 여러가지 화제의 인물들이 많이 나왔는데 갤러들 사이에서 최고의 화제의 인물은 지금 보시는 이제 두시 형이라고 오늘 2시에 큰 거 뜬다 계속 이렇게 어그로를 끄신 형님이 있어가지고 이번 FA 최대어였습니다.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형님이 되시겠어요. 어그로인 줄 아는데 계속 클릭하게 돼. 무슨 말이라도 있을까봐 2시에 뜬다 3시에 뜬다 시간은 특정하는데 누가 뜬다라고 한 번도 말을 안 했어. 정말 큰 거 뜬다. 몇 시에? 3시에 2시에 원래 2시인데 2시에 발표가 안 타면은 야 원래 2시인데 미뤄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명히 아무것도 내용이 없을 거란 건 아는데 엄청나게 클릭을 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최고의 스타가 됐습니다. 저거 나라고 의심하지 마세요. 저는 저렇게 안 합니다. 이거 괜히 말했나? 괜히 이 말을 해서 나를 의심하나? 그래서 월드킴 발표하고 킴이 발표를 하자마자 이제 발리볼 월드에서 얼마 안 돼서 몇 분 안 돼서 킴이 은퇴를 안 하고 조금 더 한다. 세계의 모든 팬들 기뻐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이제 피드에 올리는 거야. 자기들 피드에. 참고로 발리볼 월드는 FIVB 즉 국제배구협회에서 직영하는 좀 동영상 채널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항상 뭐 월드킴에 무슨 저 관련된 소식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발빠르게 포스팅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FIVB에 김영경 전담부서가 있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항상 킴의 열혈 팬들보다도 더 먼저 좋아요를 누르고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가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 그런데 이번에 최대의 관심사는 수지 킴이 과연 핑크거미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게 최대의 관심사였잖아요. 결국엔 갔는데 이게 오늘 떴단 말입니다. 이제 4월 19일에 떠가지고 굉장히 늦게 떴어요. 그 기사는 오히려 수지 킴의 이적이 미들브로커 확실시 된다라는 기사는 저번 주부터 났었는데 계속 끌다가 이번에 오피셜이 뜬 거거든요. 그리고 예상을 깨고 연봉이 매우 적었죠. 1,000만 원 인상됐습니다. 황민키라든지 클러치박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대폭 인상된 거에 비해서 그리고 이번에는 FA들이 전반적으로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뭐 배천을 포함해서라든지 뭐 여러 많이 인상이 됐는데 수지킴도 올 시즌에 활약이 상당했고 몇 년 만에 전성기가 다시 왔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기량이 매우 향상됐고 스탯이 많이 올랐고요. 게다가 핑크거미는 월드킴과의 그런 약속 그리고 팀 전력의 보강을 위해서 미들브로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오버페이를 좀 부르지 않을까라고 많은 팬들이 예상을 했는데 1,000만 원밖에 안 올랐으니까 이거는 뭐 물가 상승률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3-4% 오른 거예요. 3-4%. 그러니까 저렇게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분명히 통장이라든지 다른 팀에서 수지킴에게 오퍼를 넣었을 때 어찌 보면은 당연히 돈을 많이 주겠다. 그러니까 잔류해라. 아니면 우리 팀으로 와라. 이렇게 오퍼가 갔을 건데 이제 월드킴과 선수 생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경력을 배구계의 스토리를 쓰고 있는 그 두 명의 베스트 프렌드가 우승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를 위해서 돈보다는 우정과 우승 그 두 개를 위해서 갔다라고 타당하겠죠? 타당한데 근데 그래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니 우정을 위해서 가더라도 셀러리 캡이 핑크거미가 여유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냐면 월드킴도 한 7,000만 원밖에 안 올려줬고 도수빈도 한 1-2천밖에 안 올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다른 우리 FA들이 전반적으로 페이가 엄청 오른 이유가 셀러리 캡의 상향이 있지 않습니까? 셀러리 캡이 23억이었는데 28억이 됐으니까 물론 3억은 승리수당이니까 뺀다고 쳐도 그러면은 25억이란 말입니다. 그 승리수당을 빼도 그래도 2억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뭐 한 그래도 1억 정도는 올려줄 수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안 올려줬을까라고 대부분의 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찍 계약을 벌써 했을 것이다. 도장은 일찍 찍었는데 발표만 늦게 했을 것이다. 만약에 도장을 안 찍고 끝까지 예를 들어 수지킴이 통장과 다른 구단과 핑크거미 사이에서 밀당을 했다면은 당연히 좀 더 올랐겠죠. 우리가 좀 더 줄게. 아이 너무 적어요. 뭐 그러면은 뭐 이쪽에서 우리가 이만큼 더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올릴 수가 있는데 올리지 않고 일찍 도장을 찍었다는 거.
거죠. 그럼 도장을 일찍 찍었는데 왜 늦게 발표를 했을까? 라는 거는 애매하죠.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거인 것 같습니다. 월드킴 발표를 일찍 하고 수지킴하고 염치기를 같이 발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염치기를 영입하려고 분명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기사도 떴고요. 근데 결국에는 염치기가 전매청에 그냥 잔류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수지킴이 낮은 금액에 일찍 도장을 찍은 이유는 수지킴이 만약에 페이를 막 1억 이상 올렸다 그러면은 염치기에게 올려주지 못하잖아요. 셀러리캡에 남은 자녀 연봉을 염치기에게 몰아줘서라도 그러니까 수지킴보다 당연히 그럼 많이 받겠죠. 지금도 4억에 결정이 났는데 인삼에서도 그 정도 금액에 데려오려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수지킴이 페이를 올리지 않았다. 1,000만원만 올리고 그렇게 계약을 했다. 근데 이제 처음 계약은 그렇게 했어도 내년에 올릴 수는 있거든요. 그 계약을 3년 계약을 했으니까 연봉은 1년마다 갱신을 할 수가 있어요. FA 계약 때만 그렇게 보장으로 그렇게 정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혹시나 염치기가 핑크거미로 안 온다고 치면은 내년에 대신 보답으로 이제 페이를 올려준다든지 그렇게 같이 발표하려고 기다렸는데 염치기가 인삼 잔류를 결정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수지킴도 단독으로 발표를 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미난 것이 수지킴의 핑크에서 오피셜로 발표를 할 때 아직은 진짜로 그 유니폼을 입은 적이 없으니까 합성으로 얼굴하고 유니폼을 합성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킴 팬들은 월드킴의 팬들은 보자마자 알았죠. 이게 월드킴의 몸이에요. 저게 월드킴 몸에서 가운데에 있는 배에 써있는 그 10번만 지우고 지운 게 티가 나죠. 그죠? 지우고 얼굴을 갖다 붙였는데 합성을 되게 잘했어. 예, 합성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월드킴이 서브 넣을 때 전형적으로 밟는 스텝의 저 폼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승 포인트가 있었다. 자, 그래서 다음은 이번 FA의 최대 수혜자 후추 저축은행을 보겠습니다. 4명과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2명은 원래 있던 오지구영과 이한비, 최선당하고 박정화를 이제 영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네이버에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공적인 FA가 누구냐? 당연히 이제 클러치박이 54%의 득표율로 연봉이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매우 성공적으로 계약을 했다. 이런 거고 이제 최선당하고 클러치박하고 V리그 동기입니다. 둘이 같이 IBK의 신인 때 드래프트 돼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같이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만난 거죠. 약간 월드킴과 수지킴이 이번 FA로 다시 만났듯이 둘도 다시 만난 거예요. 보통은 이제 일단 한 그 연도가 같으면은 FA도 같이 풀리는 일이 많으니까 보통 계약 주기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같이 풀려가지고 같은 팀으로 이제 갔는데 후위 수비 보강에서 최선당이 좋은 활약을 해줄 것이고 아웃사이드 히터 2명과 리베로 이렇게 돼가지고 전력의 급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꼴찌를 했으니까 아시아 쿼터에서 1순위로 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전력의 급상승이 오고 세타도 2고운이 있고 그렇다면 이제 미들 브로카가 좀 문제인데 약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염 어르헝이야 뭐 조금 재활 때문에 못 올 것 같다는 전망이 다수고요. 하혜진이 혹시나 이번 시즌에 복귀를 한다면 미들 브로카도 어느 정도는 선방이 되니까 최가은하고 이렇게 둘이 하면은 의외로 지금 되게 강팀이 됐어요. 이번 FA가 세간의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은 1강 6중이 됐다고 해요. 핑크 거미는 전력에 누수가 없는 상태에서 수지킴이 올라왔으니까 뭐 급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우 보강이 됐잖아요. 정규리그 1위 챔피언 결정전 2위 팀이니까 굉장히 강력한 팀이었는데 전력이 더 보충이 된 셈이니까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됐는데 나머지는 약간 평준화가 됐어. 약팀으로 주축 멤버가 이동을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원인은 셀러리캡의 상승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셀러리캡의 상승으로 약팀이 거액을 베팅하기가 쉬워졌기 때문에 후추팀도 매우 전력의 강화가 이뤄졌다. 그래서 기존의 팬들 중에서 배돌과 정삼이 해체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배천과 클러치박이 같은 팀에 있었다가 다른 팀으로 가니까 해체가 되어서 그 채널이 폭파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둘의 입장은 배돌과 정삼은 구단 유튜브가 아니라 우정 유튜브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간다라고 공식 발표를 하긴 뭐하지만 하여간 지나가는 말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행보로 청와대에 둘이 초청이 됐어요. MZ세대 그 대표로 초청이 됐대. 보니까 뭐 외국인 대표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클러치박의 키가 제일 큰 모습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배돌과 정삼이 아직까지는 우려와 다르게 해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페퍼는 요 정도라고. 그 다음은 이제 전매청 인삼 얘기를 해보면 여기도 마음을 많이 졸였죠. 과연 염치기가 핑크거미로 갈 것이냐 인삼에 잔류를 할 것이냐 그걸 가지고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에는 남은 걸로 보입니다. 한송이는 계약을 일찍 한 것 같아요. 일찍 했지만 염치기랑 같이 발표를 하기 위해서 뒤늦게 이제 오피셜이 이제 어제 떴죠. 4월 18일 날 떴는데 같이 발표하려고 좀 늦어진 것 같고요. 현역 세터 최고 대우로 4억 이상을 받고 염치기가 잔류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는 고민이 많이 있었겠죠. 핑크거미와 전매청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보는데 돈은 비슷하게 제시를 했을 겁니다. 4억 정도면은 핑크거미의 셀러리 캡을 최대한 동원하고 기존 선수
선수들을 보상으로 이렇게 준다든지 이렇게 또는 정리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어떻게든 4억 정도는 맞춰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액은 어차피 동일했다고 봤다면은 뭐 때문에 남았냐? 세간의 추측은 숙자리의 설득이 컸을 것이다. 예, 같은 국가대표 세터 출신으로서 염치기가 신인일 때 숙자리가 왕고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친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숙자리 코치는 뭐 한국 배구계에서 진짜 배구만을 위해서 계속 살아온 그 레전드 세터고 친분관계도 친분관계지만은 선배 세터로서 조언이라든지 여러가지 세터로서 팀을 운영하는 노하우와 고충에 대한 그런 상담 뭐 이런 거가 원활하겠죠. 다른 팀에 비해서 또 1년 같이 했고 그래서 그게 잔류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설이 하나가 있고요. 과연 염치기의 발표가 왜 늦어졌는가 첫 번째 설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두 팀 사이에서 협상이 늦어져서 도장을 늦게 찍었다. 네, 당연히 도장을 늦게 찍었으면 발표를 늦게 해야죠. 그게 첫 번째 설이고 두 번째 강력한 킹리적 가심으로 설이 요즘 뜨는 설이 있어요. 어제죠. 4월 18일 날 잔류를 발표를 하고 그날 밤에 염치기 TV가 오픈을 했어요. TV가 오전에 잔류 발표를 하고 오후쯤에 염치기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염치기 TV 오픈합니다. 이걸 홍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밤에 첫 번째 동영상을 업로드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SNS라든지 유튜브가 좀 초반에 맨 처음에 업로드를 했을 때 떡상을 하려면은 연관 검색어에 뜨는 게 유리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레카 채널들이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누가 뭐 예를 들어 요즘 들어서 표예림이 이렇게 뜬다. 그러면 그 표예림에 관한 인물 사전, 표예림 사건의 전말 해가지고 그날 화제가 되는 헤드라인에 뜬 그런 기사를 참고해서 유튜브를 작성하는 게 조회수가 덩달아 올라가는 거죠. 연관 검색어가 알고리즘 추천 이런 거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염치기 입장에서는 자기 채널이 떡상하려면 어떻게 돼? 잔류 발표 기사가 났을 때 동영상을 올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도장은 사실은 일찍 찍었는데 염치기가 구단에 부탁을 했을 것이다. 아, 아직 내가 동영상을 편집을 하는데 이게 오래 걸리잖아요. 초보자니까 아직 동영상이 제작이 완료되지 않았으니 내가 4월 18일쯤에는 업로드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날 제발 발표해 주십시오 구단주님 이렇게 부탁을 했을 것이다 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진짜로 믿지 마세요. 이런 설은 없었습니다. 예,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자, 이제 통장인데요. 수지킴을 로스트 했죠. 수지킴을 핑크거미에 일찌감치 뺏긴 걸로 보입니다. 예, 수지킴이 잔류를 일찌감치 고사한 걸로 보이고 그럼 전력의 손실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잖아도 전력이 약한데 그러니까 포지션을 막론하고 누구라도 데려와야 된다 이런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려온 사람이 황민키죠. 자, 그래서 통장 민키가 돼가지고 통키가 됐어요. 그렇죠. 황통키가 됐는데 그런데 아, 이것도 성공적이었습니다. 4억 5천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동안 아파트에 있을 때 3억이었잖아요 연봉이. 그래서 황3억이었는데 별명이 4억 5천이 돼가지고 오버페이 경향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통장 입장에서는 누구라도 데려오지 않으면은 지금 뭐가 안 되기 때문에 통키를 데려온 게 이제 증거가 된 거죠. 다음 시즌에는 아포짓을 외국인으로 뽑을 것이다. 그래서 아웃사이드 히터가 정말 필요했다. 아웃사이드 히터 뭐 한 명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버페이를 해서라도 데려와야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래서 이제 통키가 FA 때마다 페이가 팍팍 오르는, 물론 훌륭한 선수지만은 활약에 비해서 좀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서 FA로는 통키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 협상의 귀재다. 나중에 은퇴하고 에이전시 차리면은 대박 날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그래서 황고 커플이 결별을 했는데 유니폼이 바뀌었네라는 약간 웃기면서도 아쉬운 자리라고 해야 되나? 통장 팀으로서는 남은 발표 딱 하나. 아직 아파트가 오피셜 발표를 안 하긴 했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그 구두 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성사가 됐기 때문에 확정이라고 보고 김희진만큼은 대략적인 그런 기사라든지 무슨 찌라시라든지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제가 설문조사를 살짝 해보니까 그래도 프랜차이즈의 스타고 통장에 남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재활하는 그런 사진도 빨리 좀 회복이 좀 원활하게 돼야 될 텐데요. 그래도 이렇게 웨이트를 하는 거 보니까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는 빠른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뭐 코보컵 때 나오거나 하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긴 하지만 또 괜히 좀 완벽히 회복이 안 된 상황에서 나오면은 또 탈이 날 수 있으니까 좀 충분히 쉬고 정규 리그 때 볼 수 있기를 좀 바라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될지는 좀 진행 상황을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이번 FA에서 가장 성과가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다음 시즌 우승을 위해 가지고 노력은 정말 많이 했는데 월드킴이 이제 고사를 하는 바람에 처음에 월드킴을 영입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인력과 시간을 쏟아부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단 전체가 뭐 감코진이라든지 프런트가 월드킴한테 올인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막 계속 찾아가고 만나고 진치고 있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통장 프런트가 황민키와 긴밀히 접촉을 했었다고 봐야죠. 아,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갤러리 그쪽 팬들은
일단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황민키를 놓쳤다고. 나머지 FA 3명을 잡은 거는 성공했긴 했지만 그래도 황민키는 이제 주장이었고 굉장히 그 필요한 전력이었거든요. 이제 황민키가 없으면 아웃사이드 히터를 원래는 황민키가 고정이고 대각 아웃사이드 히터를 예림고랑 정지훈이 상황에 따라서 교대로 들어가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예림고랑 정지훈이 그냥 해야 돼. 그냥 둘이 고정을. 물론 이제 모르죠. 그래도 아퍼짓은 외국인으로 뽑아야 될 것이고 루소가 이번에 트라이아웃에 참가하긴 했지만 예전에 루소가 아파트에서 같이 아웃사이드 히터로서 활약을 할 때 성적이 그때 꼴찌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산타나도 되게 잘했잖아요. 되게 잘했지만 외국인을 아퍼짓으로 쓰지 않고 아웃사이드 히터로 쓰니까 또 성적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웃사이드 히터 외국인 트라이아웃으로 선발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하고 아시안 쿼터로 아웃사이드 히터를 좀 뽑는다든가 하는 아파트 팀으로서는 주전 멤버 스쿼드를 짰을 때 그 아웃사이드 히터 한 자리가 애매하기 때문에 아시안 쿼터로 아웃사이드 히터를 반드시 뽑겠죠라고 예상이 좀 가능하겠죠. 예. 아 근데 여기가 조금 신경이 쓰이네. 해외로 나가 있는 노경 선생은 구두로 협의가 됐다. 나머지는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니까 이건 뭐 계약이 완료됐다고 봐야 되는데 오피셜만 남았는데 이 구두 협의는 언제라도 바뀔 수 있거든. 예, 구두 협의. 야 이거를 노경 선생이 귀국을 한 다음에 허를 찔러서 핑크거미로 가는 거야. 야 그러면은 V리그 출범 초창기에 핑크거미 그때 왕조가 형성이 됐을 때 최고 핵심 멤버가 월드킴하고 꽃사슴 노경 선생이 주축이 돼가지고 우승을 막 일궈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멤버. 그러면서 또 런던하고 리우 올림픽에서도 노경 선생이 킴과 맹활약을 했었기 때문에 야 그러면은 뭐 정말 재밌겠지만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럴 리가 왜 없냐면은 꽃사슴은 흥국생명이라는 구단에 감정이 정말 안 좋아요. 이게 왜냐면은 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그 부모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고 황현주 감독을 이제 아주 안 좋게 경질을 시켰고 그래서 그 황현주 감독이 현대건설로 가니까 따라간 거거든요. 구단의 감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안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파트는 요 정도로 하고 아파트도 이제 추가 영입 안 한다고 저 기사가 나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안 쿼터를 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자 그러면은 도로공사도 이번 FA에서 약간 망했다고 봐야죠. 매우 중요한 클러치박이 페퍼로 갔고 대형 정도 기름집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저 원래 이멤버 리멤버를 원하던 팬들이 많았는데 그게 그냥 초반부터 깨졌습니다. 예, 클러치박이 초반에 이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오피셜이 또 최근에 났죠. 어제 오늘 오피셜이 났는데 이렇게 3명. 그래서 여기도 사실상은 좀 일찍 된 것 같은데 왜 늦게 발표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그 클러치박이 나갈 때 뱃돌과 정사함의 멤버였던 이제 배천이 뭐 울었다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나가가지고 추억의 사진을 이렇게 본인의 인스타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걸 보고 오열한 팬들이 많습니다. 뭐 대영 언니 그리고 클러치바 다른 팀에서도 꼭 행복하게 배우고 가길 바란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올렸는데 아 배천의 그런 인스타에 대한 댓글 엄청나게 이제 슬프다는 그런 표현 이런 게 많습니다. 저 모자이크는 뭐지? 자 그런데 이번에 도공 가장 스타는 원래는 5명 다 남을 줄 알았는데 2명 나갔고 2명은 배천과 문가드는 예상대로 남았잖아요. 월세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조금 관심이 있었는데 월세안은 좀 사람들이 반반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주전이 아니기 때문에 딴 팀에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뭐 주전이 될 수 있는 팀 약팀 이런 데를 간다든지 좋은 조건으로 아니면 그래도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남는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팬들이 궁금증이 가고 관심이 가고 자꾸 이렇게 그 안테나를 세우고 살펴보게 되잖아요. 신경을 계속 쓰고 근데 정작 당사자인 본인은 신경을 안 쓰고 계속 놀러 다녔습니다. 놀러 다녀가지고 인스타그램에 계속 자기 뭐 이렇게 뭐 어디 가서 뭘 먹었다 어디로 놀러 갔다 이런 사진을 올리고 뭐 이렇게 여행 이러고 있으니까 아니 그 FA 계약이라는 거는 생계가 달려있는데 운동선수가 프로선수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여행을 가도 좀 마음 편치가 않고 아니면은 여행 갔다가 좀 일찍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는 않고 저렇게 사진을 계속 올리고 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가서도 별로 계약을 신경 쓰는 것 같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이게 현재 김종민 감독 심정 해가지고 전세한 어디 이게 이제 유명해진 짤이죠. 예. 찾는 거죠. 게시물 제목이 이제 그래서 정신나간 전세안입니다. 너무 해맑는다. 정신나간이 웃긴다. 정신나간이라는 제목이 이해가 간다.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밌어하는 그런 거였는데 여기 중간에도 댓글
댓글이 있는데 이미 찍었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그냥 계약하고 처음부터 그 전세안도 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고민 안 하고 찍은 다음에 그냥 나가서 그냥 놀아 제낀 거죠. 그냥 발표만 늦게 한 거죠. 대형정하고 협상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한꺼번에 4명을 발표하려고 했던 모양이죠. 도로공사도 또 외부 영입도 하려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게 안 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발표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기름집. 기름집은 집토끼 단속에도 성공했고 물론 2명밖에 없지만 문명화, 시빌리제이셔널라이제이션 문명화랑 한수진, 예, 두 사람을 계약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연봉이 깎였습니다. 그러니까 A그룹으로 이게 전략적인 건데 A그룹으로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는 그냥 적당한 액수로 계약을 했다가 FA 직전 해에 연봉을 올려주는 거죠. 1억 이상으로. 그래야 A그룹이 되니까 타팀에서 함부로 못 데려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계약할 때는 다시 1억 밑으로 계약을 하는. 그래가지고 아, 차노스 감독 정말 차고상이다 이런 뭐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대형정 영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민트보스 한수지 이외의 그 미들브로커 자리가 좀 아쉬웠는데 그래서 계속 돌렸었잖아요. 무슨 뭐 오세현이 들어가기도 하고 권민지가 들어가기도 하고 문종국, 문지훈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나머지 한 자리는 계속 돌렸었는데 그래서 대형정이랑 민트보스가 이제 주전 미들브로커 라인으로 확립이 돼서 전력에 상당한 보강이 생겼다고 봐야죠. 이제 대형정 계약 체결 소식이 공식화 오피셜로 발표가 나자마자 강소주가 이렇게 환영한다는 그런 인스스를 올린 모습이고 그러면서 문명화가 재계약하고 그 김유리가 은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시절 우리라는 이렇게 추억을 하는 포스팅을 했는데 근데 저 뒤는 누구지? 저거 하트한 사람 누구예요? 오지구형인가? 오지구형? 근데 좀 옛날 사진인데 이게 문명화랑 김유리 얼굴을 봤을 때는 좀 많이 옛날 사진 같은데 머리 스타일로는 누군지 좀 파악이 안 됩니다. 저 하트가 누군지 아시는 분들은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궁금한 게 모마랑 재계약을 과연 할 것이냐? 작년엔 재계약을 했잖아요. 올해도 과연 재계약을 할 것이냐가 최대의 관심사이긴 한데 왜냐면 트라이아웃에 모마가 지원을 했으니까요.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작년에는 그래도 기름집이 리그 상위권이기 때문에 구슬 뽑기에서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마랑 재계약을 한 거죠. 구슬 뽑기에서 하순위를 뽑으면 모마도 되게 잘하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리그 6인가 5인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슬 뽑기에서 상위 순위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키가 크고 조금 더 결정력이 모마가 있긴 하지만 키가 좀 더 큰 사람을 뽑고자 하는 열망이 좀 크겠죠. 그래서 재계약을 안 할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좀 그렇다는 거.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